무조건 홈쇼핑에서 사야 된다라는 걸 느낍니다. 채널별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꼭 홈쇼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관리사무소 하다가 아 근데 해보니까 홈쇼핑에서 꼭 사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 하여튼 몇 가지 있어.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찾아왔어요. 오늘의 관리는 내가 홈쇼핑에서 계속 사는 것들입니다. 예히! 제가 생각해보면 홈쇼핑과의 인연이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표를 하고 나온 이후에 제 이름을 걸고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대박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홈쇼핑이라는 게 워낙 낯선 매체니까 저에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론칭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게 저의 또 다른 일 하나가 돼버린 거죠. 홍경의 W라는 걸 5년이 넘게 하고 있잖아요. 원래도 쇼핑을 좋아하는데 어머 이렇게 또 장이 펼쳐지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홈쇼핑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늘 셀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것들을 쓰게 되고 해서 안 그래도 깊은 쇼핑 노하우가 더 지하 안반수까지 아주 그냥 뚫고 지나가게 되면서 진짜 내가 모르던 분야도 진짜 많이 알게 된 거죠. 옷은 좀 제외를 하고 꾸준히 제가 떨어지면 사게 되는 템들이 뭘까 하고 적어보았어요. 빠밤. 일단 계절이 딱 요즘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저는 속옷은 무조건 홈쇼핑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 막 한 10년 전만 해도 홈쇼핑의 속옷은 야단나는 막 레이스 꽃이 막 만개가 피고 막 빨강의 보라 이랬는데 트렌드가 훌쩍 지나서 되게 미니멀한 속옷들이 나오는 데다가 홈쇼핑 자체의 고객들이 다양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조금이라도 그런 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도 뭐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원더브라부터 필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한 번에 12개씩을 받아서 뭐 할 거야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속옷이 비싸잖아요. 겉옷만큼 비싸잖아요. 심지어 겉옷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고 홈쇼핑의 원리가 그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한 방에 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똑같이 매장에서 있는 속옷들을 여기서는 5개 세트로 제가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요 한 세트를 저기 가서 사는 거랑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름에는 워낙 빨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옷 많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되면 무조건 속옷. 가성비로는 그 짱이다. 이거는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조네 쇼호스트에게도 넌 뭐가 좋니? 했더니 속옷! 그래서 띵동! 이러고 둘이 맞췄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꾸준히 사는 게 유산균이나 콜라겐이나 꾸준히 거기서 사요. 저는 유산균을 계속 먹으니까 홈쇼핑 때 저 할 때 이렇게 많이 껴줘. 그래서 꼭 홈쇼핑에 삽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그 한 세 통을 봤을 때 가격은 너무 후덜덜이에요. 아니 나눠서 먹어야 될 정도로 매일 먹는 것들은 저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냥 홈쇼핑에서 사는 걸 추천. 그래서 저희 W에서도 보면 비엔알신이랑 그 콜라겐은 부지런히 다들 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방송에서만 그따만큼을 팔거든요. 그 시간, 한 시간 한정으로. 그러니까 좀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지런히 사는 편이고 선크림, 선쿠션은 무조건 홈쇼핑에서 사세요. 이렇게 짜서 하고 팡팡팡팡 쿠션으로 저도 많이 쓰다 보니까 진짜 예쁘게 써요. 근데 저는 선크림은 예쁘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아까워서 안 하다 보면 야단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각나면 무조건 두드리고 무조건 뿌리고 무조건 바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거를 다 내가 어떻게 다 쓰지? 한밤에도 발라야 될 판이 할 정도로 많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씩 선물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바르고 있을 때가 햇빛 많을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요만큼 바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500원짜리는 정도 해서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또 야외에서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저희 집은 선 제품들이 많이 필요해서 무조건 홈쇼핑에서 삽니다.
선쿠션은 종류별로 뭐가 좋은지 다들 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약간 유목민처럼 이번에 요거 샀으면 이번엔 요거 이렇게 해서 좀 다녀보고 있긴 하지만 꼭 홈쇼핑에서 삽니다. 얼굴과 바디를 같은 제품을 쓰시나요? 다른 제품? 아, 아닙니다. 바디는 뿌리는 걸 하고 저는 얼굴은 이거. 짜서는 집에서만 쓰고 밖에서는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덧발라야 되잖아요. 선쿠션과 그냥 쿠션 두 개를 늘 여름에 갖고 다니거든요. 저도 20, 30대는 그냥 다녔어요. 왜 저래 아줌마들 맨날 이랬는데 그 아줌마가 나야. 계속 가리고 붙이고 바르고 두드리고 아니 진짜 취약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알지 못하던 세계로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더 부지런히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썬 제품들 무조건 홈쇼핑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사야 하는 게 저는 생필품류는 생필품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 쟁이는 건 제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못 떨어지면 그 주문하는 게 제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부피가 크지 않는 이상은 쟁여놓는 편이에요. 치아 이런 거는 진짜 잘 쟁여놓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솔트레인 제가 좋아하는 치약인데 저희 W에서 했었어가지고 이만큼 쟁여놨어요. 왜냐면 그건 떨어지면 사러 가거나 주문하거나 이거 다 내 몫이라서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그냥 딱 그거는 잘 쟁여놓습니다. 홈쇼핑템 관리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찐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스크럽이에요.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스크럽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썼었거든요, 하나로. 근데 이제 그게 홈쇼핑에 파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WS 자주 소개를 해드리면서 꼭 쟁여놓는데 그게 꼭 봐야 되잖아, 이태리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방송을 안 해서 제가 하면 무조건 쟁여놓고 저희 엄마도 그거를 꼭 아유,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단지씩 주는 게 본인의 너무 기쁨이에요. 은경아, 그거 문대는 거 그거 좀 주문해줘.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저 마침 한 달쯤 넘게 기다렸는데 다행히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때 엄마 두 세트 내주세요 하고는 쟁여놨어요. 왜냐면 여름, 가을, 겨울 제가 그거를 다 쓰기 때문에 다른 스크럽도 중간중간에 끼어드는데 그러니까 메인 스크럽을 제가 그걸로 쓰거든요. 한 단지씩 살라 그러면 또 비싸. 스크럽 목욕하면서 그거 하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또 막 아끼면서 어떻게 써요? 좀 이렇게 듬뿍듬뿍 해야지 내가 행복한데. 그래서 잘 챙겨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오는 게 아니지만 스타오브나 무쇠 냄비 좋아하시는 분들. 백화점에서 그게 왜냐면 들었다 놨다 하는 가격이잖아요. 냄비 하나에 뭐 20만원, 30만원 하니까 이렇게 비싼 걸 써야 돼? 이런 거니까 저는 무조건 홈쇼핑에서 그거는 사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방송을 안 하는 건데 큰 거 하나 사는 가격 정도로 막 옆에 주는 것도 많아. 우리도 주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그 주는 거에 목숨을 안 걸었었는데 주는 거를 받아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줄 때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유럽에서 오는 주방 가전들은 제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하나 살 돈으로 여러 개를 장만해 두는 게 장이다. 우리 그 W의 단톡방이 있잖아요. 우리 PD도 두 명이 있고 우리 은혜도 있고 홈쇼핑 전문가로서 꼭 뭘 사야 된다고 느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명이 동시에 종갓집 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갓집 김치가 워낙에 메가히트 상품이기는 해요. 그 방송을 보면 늘 먹고 싶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방송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대기실에서 보다 보면 종갓집 김치 전라도 건 빨개매진이 되네 말하면서 혼자 했나? 구경했지. 한 번도 제가 사보지도 않았었는데 꼭 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걸로 종갓집 김치를 사서 드시던 분들이라면 홈쇼핑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받아온 꿀팁이에요. 거기서 충동 구매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잘 사기도 하고 옴니급도 쌓이고 이러니까 꾸준히 제가 사는 것들은 홈쇼핑에서 사거든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겠지만 여기에 홈쇼핑은 QA라고 그 품질 딱 어느 수준 그 검사하는 게 있는데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독일에서 뭐 수입을 해갖고 왔는데 아 그게 통과가 안 됐어?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이걸 소개한다고 저한테 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또 잘 살고 또 우리 입주민들끼리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홈쇼핑에서 뭘 사시나요? 알려주시면 저도 좀 사보게. 왜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입주민들 중에서 고수가 더 많으실 거란 말이지. 뭔가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꿀팁도 댓글로 많이 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관리, 알찬 관리로 다시 올게요. 안녕!